마땅한 시판 바질 페스토가 없어서 바질 페스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위해 이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팟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레시피는 집에서 신선한 바질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 먹는 바질 페스토인데요. 요즘 바질 페스토 파스타가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이나 TV에서도 많이 나오면서 기성품 바질 페스토도 불티나게 잘 팔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바질 페스토 향이 칸 만들어서 훨씬 압도적이고 또 굉장히 신선하기도 해서 가끔씩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될 텐데요. 만들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갓 만든 바질 페스토는 꼭 냉파스타로 안 만드셔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 꼭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재료는 아래 더보기와 오른쪽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잣은 500g 미리 팬에 한번 볶아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바짝 볶으실 필요 없고 살짝 갈색빛이 돌 때 이렇게 잣 보시면은 기름이 비쳐서 올라올 정도까지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잣 가격이 양에 비해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잣 가격 부담되신다면 외국 레시피에서는 마카다미아 쓰는 레시피도 있기 때문에 살짝 가성비 있게 그리고 고소하게 즐기시고 싶다면 마카다미아 사용하셔도 충분한데 잣 대신 들어가면 기름이 조금 적은 편이라 살짝 바짝 볶아야 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질의 줄기는 약간만 남기고 손질해주는데 한번 잘 씻어서 물기 완전히 털고 말려가지고 준비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거기에 파마산 치즈는 가급적 갈아서 쓰는 거 준비해주시고 레몬즙은 이렇게 드레싱용 레몬 주스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이런 유리 라겔락 혹은 메이슨자 미리 열탕 소독해서 준비해 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제대로 소독하고 건조만 되었다면 일주일에서 열흘은 너끈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재료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이 정도면 라겔락 중간 크기 한 통 정도 나오는 분량입니다. 자, 올리브유 120ml 준비했는데요. 파스타 약간 오일리하게 드실 거라면 150ml 준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외국 유튜브 레시피 채널에서 당일에 먹을 거면 절구 이용해서 약간만 빻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실 거라면 푸드 프로세서나 제가 쓰는 도깨비 방망이 핸드블렌더라고 하죠. 이런 것들 쓰셔가지고 갈아서 만드시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자, 먼저 바질 절반을 넣고 올리브유도 절반, 파마산 치즈도 절반 넣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갈아주는데 어차피 초벌로 갈은 뒤에 다시 한번 갈을 거니까 처음에는 적당히 갈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볶은 잣 전부 남은 바질과 파마산 치즈 올리브유 그리고 다진 마늘과 소금 후추 레몬즙 까지 모두 넣어준 후에 본격적으로 갈아줍니다. 야, 푸드 프로세서야 용량이 많아서 상관없지만 도깨비 방망이는 처음에 재료가 많이 잘 갈리지 않을 거라 조금씩 끊어서 갈다 보면 나중에 한번 쓱 갈아도 괜찮은 정도가 되는데요. 충분히 갈릴 때까지 계속해서 돌려줍니다. 자, 완성된 바질 페스토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가지고 모아주시고요. 상단에 아직 안 갈린 재료가 있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갈아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된 바질 페스토는 열탕 소독한 용기에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것 없이 금방 완성됐죠? 확실히 기성품으로 나온 바질 페스토에 비해서 재료 준비하는 가격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향 맡아보시면 아 이거 직접 만들어보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신선한 바질 향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선한 바질 페스토 만들었으니까 바질 페스토 파스타도 후딱 하나 만들어야겠죠? 한 사나흘 뒤면 맛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고 열흘 지나면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부지런히 파스타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바질 페스토는 차가운 파스타로 만들어 향을 즐기는 게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간 만들었다면 따뜻하게 드셔도 향이 잘 느껴질 겁니다. 자, 재료 완전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외국에 있는 파스타 레시피 참고해가지고 약간 오레인지 한 거고요. 취향에 따라 소시지를 빼시거나 새우를 빼시거나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파스타니까 파스타 삶을 물 준비해주시고 넓은 팬에 올리브유 살짝 둘러서 준비해주시고요. 준비한 마늘 편과 새우, 페페론치노 넣어서 들들 볶아주다 적당히 익으면 소시지 넣고 팍싹 한번 볶아줍니다. 자, 그래도 명색에 바질 페스토니까 바질 향 제대로 느끼시려면 훈제 향 잔뜩 들어간 소시지보단 플레인한 소시지가 가장 베스트고요. 파스타면 다 삶아진 뒤에 면 넣고 올리브유 살짝 둘러주시고 준비된 재료와 파스타 올리브유 잘 섞어질 수 있도록 팬 휘휘 돌려가며 준비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재료가 잘 섞였으면 불 꺼주시고 바질 페스토 싹싹 긁어
익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파스타는 집게 등 이용해서 잘 저어서 버무려 주시면 완성입니다. 너무 차가운 게 싫으시다 하시면 약불로 살짝 올리셔도 되지만 가급적 파스타면의 온기만 가지고 조리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바질 페스토가 살짝 오래되었다면 조금만 가열해 주시는 것도 신냄새 날리는 데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금방 완성된 바질 페스토 파스타인데요. 위에 꼬릿꼬릿한 파마산 치즈 올리는 것보단 이렇게 바질 페스토 자체만 가지고 플레인하게 즐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치즈 위에 갈아서 뿌려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바질 페스토와 파스타 그리고 간단한 몇 가지 재료만 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질 페스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푸드 프로세서나 이렇게 핸드블렌더 있으면은 바질만 구하셔서 몇 가지 재료 추가해서 집에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만들기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